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뜨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시험장에서 출발하니까 기어 미리 넣지 마시고,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와이퍼도 켜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이때 다시 좌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안 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못 켜면 감점 먹으니까. 자, 우측에 진행하는 차 주의하면서, 자, 1차로로 들어오자마자,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바로. 자, 적색 전멸이니까 일시 정지.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그래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 끝차로 포켓차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여기 30m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끄자마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그럼 서행으로 핸들도 조심하시고요. 오른쪽 끝차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합니다. 30m 진행해야 되니까 차선 5개 지나고 왼쪽 보시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이제 깜빡이 끄셨다가 다시 깜빡이 킵니다. 마찬가지로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여기는 60km 구간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자,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합니다. 깜빡이 끄셨다가 다시 킵니다. 자, 여기 안전지대 밟으면 안 됩니다. 자, 브레이크 밟아주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자, 앞에 유턴차 때문에 10초 안에 못 갈 것 같으면 중립 넣으셔야 돼요. 여기 좌회전 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바로 우측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약간 난 코스예요. 좀 어려운 코스입니다. 자, 신호 바뀌었네요. 자, 앞에 정지. 자, 멈추면 10초 이상 대기 시 중립. 와이퍼는 비가 많이 안 내리면 끄시고요. 또 비가 오면 또 간헐적으로 하거나 또 키시거나.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비가 올 때는 전조등 키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조등 키시고 진행하십시오.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 자, 1차로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이 키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우측 보시고, 네, 양보해 주네요. 비상 깜빡이 켤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양보 받아서 비상 깜빡이 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측 방향. 전에 그 면허 시험장에서 올린 영상은 우회전이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우회전이 아니라 따로 우측 신호가 따로 있어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입니다. 이건 실격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적신호 시 진행 금지라 되어 있죠. 우측 화살표가 뜰 때 진행하셔야 돼요. 자, 우회전이 아니라 우측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여기 면허 시험장에서 올린 영상은 우회전이었기 때문에 적신호에도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Y자 교차로예요. 그래가지고 적신호에서는 우회전 금지고, 우측 화살표 신호를 주면 그때 우회전을 하시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깜빡이를 킬 필요는 없는데, 요거 혹시 우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우측 깜빡이 켜야 된다라면 키시고 안 켜야 된다라면 안 키시고, 아셨죠? 왜냐면 지금 우회전이 아니에요. 우회전이면 적신호에도 일시 정지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우측 방향의 직진이라는 걸로 바뀐 거니까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1차로 옮길게요. 30m 진행하고 왼쪽 보시고, 깜빡이 다 들어오시면 끄시고, 꼭 여기서 안 바꾸셔도 돼요. 저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는 50km 구간입니다.
멈추면 중립. 앞에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일 듯 말 듯까지는 가십시오. 1m 이내로 들어가시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1m 미유지로 감점 먹으니까 1m 이상은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차로 탄 이유는 우리가 저기 회전교차로 해서 유턴식으로 이제 6시 방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회전교차를 이용할 때 저기 회전교차로가 차로가 두 개입니다. 두 개면은 예, 안쪽 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바깥 차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500m 앞에 유턴 회전교차로.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300m 회전교차로 유턴. 자, 앞에 30 표지판이 보이네요.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0km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네, 30 이하로 가야 되는지 40까지 괜찮은지. 자, 150m 좌측과 밝히고 사람 없죠, 전부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전하는 차 없죠?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자, 회전합니다. 자, 6시 방향. 예. 자, 빠져나갈 때는 무슨 깜빡이? 예,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면서, 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살아먹고, 깜빡이 꺼주시고, 자, 이제 50km로 바뀌었네요, 여기.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저는 와이퍼를 밑으로 켰는데 시험차랑 액센트는 위로 해야 간헐적으로 한 번만 작동합니다. 앞차 주의하시면서 안전거리 확보.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좌회전 같은 직진인데 Y자 교차로예요. 여기서 화살표가 떠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이걸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좌회전 같은 직진이라 좌회전을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켜야 된다면은 좌측 깜빡이 미리 한 70m나 150m 전에 미리 켜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도로가 기존에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우회전, 예, 이쪽으로는 좌회전 같은 직진. 그러니까 초록불을 좌회전 화살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예, 요거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Y자형 교차로라. 자, 끼워놓고 출발.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30m 가서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우측 켜고, 자,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껐다가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 깜빡이입니다. 자, 합류니까 왼쪽 잘 보시고 없으면 진행.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30m 충분히 진행하고 왼쪽 진로 변경. 여기 60km 도로입니다. 깜빡이 다시 켜고, 네, 차선 5개 가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500m 좌회전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자,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그 다음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150 좌회전. 네. 자,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초록불에는 진행이기 때문에 정지선을 나가 있어도 되긴 하는데 여긴 교차로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정지선 뒤에 서 있으시죠. 횡단보도 물고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차로까지 진입하면 좋은데, 이때 교차로 좁으니까 그냥 정지선 뒤에 있다가 차 안 오면, 멀리 보시고 안 오면 초록불이죠.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항색 전멸이죠. 항색 전멸은 진행 가능합니다. 서행으로 전방에 차 오는 거 잘 보시고. 자, 왼쪽 좌우 확인하면서 1차로로 들어갔다가 바로 우측 깜빡이 켭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네, 깜빡이, 네,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앞에, 예, 정지하시고, 예, 파킹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시험입니다.